그동안 병원에서나 볼수 있었던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가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AI 의료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이 서울의 한 호텔을 김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헬스장과 휴식 공간에 AI 서비스 이용과 연결된 QR코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에 대고 기침을 하면 AI가 건강 상태를 알려 준다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휴대 전화에다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기침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초록불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용해 봤는데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그 유용하게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천식 환자의 기침 소리를 인공지능에게 들려줘 봤습니다. 이 상이 있다는 의미의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기침소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사용자의 기침을 분석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위험도를 알려주는데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라면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텔 측은 코로나 이후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는 고객들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는 설명. 휴식 공간에는 개인 영양제를 제조해주는 AI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일정, 건강 상태를 선택하면 AI가 영양제를 만들어 주는데 당일 음주 일정 여부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배합합니다. 하루 됐는데 벌써 회원님들 거의 100명 정도 이용하시는 수준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AI에 굉장히 관심이 요즘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어, 특히나 이번에 그 CES의 혁신상을 받은 업체들이랑 같이 콜라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AI 서비스가 빠르게 대중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